네, 안녕하세요. 북드라이브입니다. 옆에는 피드백 선생님 계신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드백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BHS의 새로운 러버인 허리케인 8 80호 이 러버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기존의 허리케인 3 네오 오렌지 선광 37도를 부스팅 두 번 해가지고 지금 쭉 한 2주 정도 써왔고요. 오늘 처음으로 8 80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예, 한번 셔츠업도 한번 해볼게요. 확실히 단발력이 하이텐션만큼은 아닌데요. 기존에 중국 러버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사실 눈에 띌 정도로 지금 확실히 눈에 띌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 대신에 이 느낌 자체가 탑은 비슷하거든요. 탑은 기존인데 스폰지가 하이텐션이다 보니까 공이 약간 떠요. 중국러버는 빨리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이번에 살짝 뜨지만 중국러버 투수의 그 무거운 느낌은 굉장히 좋고요. 이 정도 정착성은 허리케인 3 정도 됩니다. 괜찮아요. 네. 어떻게 해서 받으십니까? 확실히 쇼트는 되게 좀 특이한 게요. 오히려 지금 적응이 조금 안 되는 이유가 스폰지가 되게 부드러워서 안으로 엄청 안 돼요. 중국 러버 같지 않고. 근데 이런 위에 ESN 러버들이 좀 있었어요. 부드러운 그런 스폰지류. 탑은 또 중국 러버, 기존의 중국 러버랑 비슷합니다. 느낌이. 그래서 손가 딱 잡히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이런 거는 뭐 드라이브니까 드라이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공이 스폰지가 잘 나가면서 불구하고 탑에서 엄청 잡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이텐션의 그 느낌이랑 살짝 달라요. 좀 적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뻗어나가는 그 체감이 그 이렇게 걸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처음 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적응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가벼운 드라이브를 했을 때 굉장히 낮아요. 지금 낮지 않나요? 네. 짧고 낮고. 짧고 낮아요. 굉장히 잘못해요, 근데. 굉장히 잘못해요. 스폰지나 잘못했는데 문제는 기존에 이제 ESN 스냅던 분들은 타구감이랑 공의 궤적이 좀 달라요. 중국 러버예요. 그냥 중국 러버예요. 지금 보다 보면 그냥 중국 러버인데 재밌는 건 그냥 중국 러버인데 되게 쓰기 편해요. 부스팅을 안 했을 때도 불구하고 부스팅 한 점 정도 나가고 약간 그 부스팅 했을 때 허리케인 3랑 가장 큰 차이는 그건 단단하면서도 약간 좀 밀어주는 힘이 좀 세요. 힘든 느낌이에요. 요거는 밀어주는 힘이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 약한 느낌이에요. 보이스팅이 안 들어가요. 살짝 떨어졌어요. 작년 다 짜릿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 같으면 허리케인 3 좋아하실 때 허리케인 8-40은 하나만 쓰는 거예요. 하나만. 하지만 기존의 그 BHS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구질질질질이라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는 상당히 상급의 러버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응하면 이제 좋고요. 그리고 8-80이 원래 백러버 용으로 나왔다고 하지만 오픈1호가 시기에도 38도는 정면으로 써도 용도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쓰면 된대요. 전 37도를 지금 쓰고 있고요. 솔직히 조금 적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웃을 정도는 아닌데 제가 기존에 썼던 것보다는 약간 적응이 필요해요. 토트 한번 넣어볼게요. 가볍게 걷어올리는 거는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약간 때려서 갈게요. 앞으로 이런 거에 좋다는 거예요. 토트가 떼도 다른 ESN 러버는 걸리는데 이거는 때려가기에 좋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ESN 러버에 비해서 그렇게 하면은 회전은 세지만 짧아요. 그래서 상대가 맞기가 더 쉽습니다.
생각 모르세요? 짧은 짧은 파트로 20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쉽게 따라주시고요. 그러기에 사실 이런 거가 굉장히 좋습니다. 허리는 쓰기 허가 5cm 그다 훨씬 좋아요. 잘 묶어요. 근데 확실히 그 쨍한 클릭감은 퍼슬에 비해서 좀 덜합니다. 나가는 건 잘 나가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그거는 불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반발력이 약하고 근속성이 좀 아쉽다면 이거는 불통을 안 했는데 37도 제가 쓰기엔 편하고 때리면 오! 그리고 허리케인 3는 앱들보다도 괜찮습니다. 스틱감이 좀 더 쫀쫀해서 이거는 약간 부드러워요. 그리고 쓰시기에 좋은 거예요. 8-80은 제가 만약 쓴다면 충분히 지금 주력을 쓸 수 있을 만큼 무게는 참고로 45에서 46g입니다. 중공감으로 괜찮고요. 러버를 하나만 뜯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허리케인 3 3과 이상의 그 점착력의 안정성과 퀄리티는 확실히 있습니다. 이런 건 일반이지만 성광 정도로 보시면 약간 만져봤을 때 안정감 있고 탑이나 스폰지나의 퀄리티는 성광 정도로 보실 거예요. 국강은 아니고 가격도 그래서 성광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요거는 마지막 코멘트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었고요. 굉장히 똑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